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이 제품은 바로 아크릴 브러쉬입니다. 저는 이제 살롱워크에서 사용을 할 때는 뭐 미제나 일제 브러쉬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한테 아크릴 수강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브러쉬가 좀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연습용 브러쉬로 싼 거를 좀 추천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처음에 네일을 배울 때부터 그때는 이제 국산 브러쉬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이제 미제나 일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산이나 중국산 브러쉬를 써본 적이 없었어요. 아크릴 브러쉬에 관해서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 회원으로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혹시 아크릴 브러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찾아보게 됐거든요. 아,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네, 콜린스키 브러쉬라고 해서 아크릴 브러쉬가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보시면은 핑거퀸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브러쉬입니다. 저는 일단은 종류를 4개를 샀는데요. 12가지 종류의 이제 사이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일단은 알려드리자면 얘는 이제 2호거든요. 그래서 얘는 3,182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8호예요. 얘는 8호인데 5,045원이었고 그리고 얘는 10호입니다. 10호인데 9,004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24호인데 얘는 가격이 26,124원. 네, 26,000원이 넘는 꽤 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12가지 종류 중에서 이 4가지 종류를 샀습니다. 일단 크기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얘네만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뭐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잘 몰라서 제가 주로 사용을 하는 브러쉬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샵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하모니 브러쉬고 9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4호랑 비교를 했을 때는 보시면은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10호랑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10호랑 비교를 했을 때도 하모니 9호가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10호인데 얘는 9호고 얘는 10호인데 얘가 더 큽니다. 그리고 보면 모의 양도 얘가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러쉬 길이는 얘가 조금 더 짧습니다. 브러쉬 길이가 길고 짧은 거는 이제 그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일제나 미제 브러쉬 중에서도 프렌치를 전문으로 하는 브러쉬는 이렇게 살짝 길이가 짧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아무튼 뭐 브러쉬 길이도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얘는 8호인데 얘가 9호고 얘가 8호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3D 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브러쉬인 것 같아요. 예, 얘는 2호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한 브러쉬. 예, 아까 얼마였죠? 10호가 9,000 얼마짜리였죠? 예, 9,000 얼마짜리로 제가 프렌치 스카프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프렌치를 만드냐면 프렌치가 가장 이제 아크릴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시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이제 저렴한 브러쉬를 찾는 분들이 학생분들이거나 초보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저렴한 브러쉬가 프렌치를 할때 얼마나 잘 되는가? 를 한번 보기 위해서 프렌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이 끝났고요. 저의 소감은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브러쉬가 생각보다 모가 좀 적으면서 탄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텐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스마일 라인을 착착착착착 올리고 여기 두께를 딱 다듬을 때 여기가 이게 잘 안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스마일 라인을 이렇게 파잖아요. 그럴 때도 힘있게 이렇게 딱딱 눌러주면서 파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브러쉬는 되게 탱탱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를 이렇게 올릴 때 빡빡빡빡 올라가는데 얘는 좀 그게 좀 더 힘이랑 기술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는 김에 제가 평소에 샵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브러쉬, 이거는 이제 하버니 제품이고요. 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프린치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워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어플리케이션이 끝났고요.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이제 좀 텐션이 있고 모가 많아서 이렇게 팍팍 올리고 그럴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렌치를 쓸 때는 이제 붓은 안 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냥 원톤 스컵처라든가 그라데이션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는 뭐 쓸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좋은 걸 나는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샵에서 쓰지는 않겠죠. 일단은 이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24호 이런 붓은 어떨 때 쓰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랑 일본에서는 이렇게 큰 붓을 잘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손톱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원톤에 올리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가끔 고객님들 중에 정말 길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한 번에 빡 올리기에는 좋겠다. 이 26,000원짜리 브러쉬의 위력입니다.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까 얘네들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얘는 1볼, 2볼, 3볼, 4볼, 5볼, 그러니까 다섯 번에 나눠서 볼을 올렸는데 얘는 그냥 1볼에 한 번에 빡 올려버렸습니다. 하는 김에 뭐 화일링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한 아크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아크릴 네일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의 소감은 어떠냐면은 일단은 가격이 싼 거는 마음에 들었으나 이제 이런 24호 브러쉬 같은 이런 거는 또 그렇게 가격이 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는 가격이 싸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일반 원톤 스카프처라든가 이런 거는 할 만한 것 같은데 프렌치를 하기에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되기는 되는데 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큰 브러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안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 브러쉬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볼을 이렇게 크게 떠가지고 손님들 중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길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때 가끔 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가성비 좋게 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